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쇠고기 양지를 조금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었습니다. 대파랑 같이 국을 한번 끓여볼게요. 구수한 맛과 함께 대파의 시원한 맛 그리고 풍미, 이것을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국이 됩니다. 소고기 양질은 차가운 물에서부터 좀 넣어서 핏물을 좀 우려내면서 삶아내고 있거든요. 수입으로 하실 때는 된장 한 숟가락 넣고 삶으시는 게 좋습니다. 수입으로도 국 끓여 놓으면 맛있어요. 다시맥수나 멸치육수를 넣어서 끓일 거거든요. 그걸 넣어서 끓이면 훨씬 풍미가 있고 맛있습니다. 조금 더 맛있는 거 원하시면 육수를 조금 쓰시면 좋아요. 스푼에 한 개 두툼한 국입니다. 이제 끓고 있네요. 건져서 새로 물을 바꾸겠습니다. 이제 한 5리터 되는 국수신데 물을 2리터 좀 넘게 잡았거든요. 쇠고기가 삶아지는 동안에요. 대파와 무를 좀 준비해 놓을게요. 무는 요 작은 거 두 쪽만 넣겠습니다. 대파는 한 단. 마트에 파는 거는 한 단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. 요거는 직접 농사 지은 거를 제가 샀습니다. 무는 이렇게 납작하게요. 한 두 조각 정도만 넣어주고요. 나머지는 전부 대파로만 맛을 낼 겁니다. 큼직하게 이렇게 썰어 놓을게요. 아주 굵은 것만 이렇게 반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요. 대파를 크게 이렇게 썰어 놓겠습니다. 이러는 거는 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. 1시간 정도 끓었는데요. 국물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. 또 제가 어차피 육수를 부을 거기 때문에. 그리고 무를요, 먼저 넣을게요. 다진 마늘을요,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후춧가루도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는 제가 옆에다 지금 육수를 끓이고 있었거든요. 다시마 육수를 끓이고 있었는데요. 다시마를 좀 진하게, 그리고 멸치는 조금만 넣고 다시마를 많이 넣고 그렇게 끓여서 지금 여기다가 섞을게요. 양은 1:1. 자, 물을 더 채워서요 볶 끓일 겁니다.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한 3스푼은 보통 고춧가루고요. 저는 조금 매운 거를 한 스푼 섞을 겁니다. 이렇게 20분 정도 볶 끓이겠습니다. 20분 정도 이렇게 고기랑 같이 푹 끓인 다음에요. 무가 완전히 물렀다 싶으면은요. 마지막에 대파를 넣는데 또 대파도 한 10분은 푹 끓여줘야 됩니다. 한여름에 대파는 좀 질기니까 조금 더 끓여주고요. 부드러운 대파거든요. 그러면 한 10분만 끓여주면 대파가요. 충분히 부드러워집니다. 찬물을 삶아서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기름은 별로 안 뜹니다. 뚜껑을 닫고 이제 간은 국간장과 소금으로 할 겁니다. 국간장을 좀 넣고 간을 박아면서 맞추시면 돼요. 싱겁다 싶으면 자 국간장. 국간장 한 3스푼 넣고요. 나머지는요.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돼요. 드셔보시면서 맞추세요. 저는 제 입에 맞춰서 소금을 간을 하겠습니다. 이게 뭔가 2% 부족하다 싶으면 그게 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. 상의모였습니다.